대한민국 대표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었죠. 가요 톱10. 가요 톱10. 예, 가요 톱10이 네. 요즘 10대들의 감성을 입고 전교 톱10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전교 톱10은요. 가요 톱10 당시 차트 속 명곡들을 10대들이 재해석해서 부릅니다. 그 중에서 매주 최고의 티네이저 싱어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요 톱10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방송에 나오면 음반 판매량이 그냥 껑충 뛰었대요. 룰라 2집 날개른 천사가 월요일날 3만 장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15만 장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75만 장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우와. 가요 톱10 방송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주문 받은 양이 75만 장이었던 거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이분들이 이제 심사위원 다니신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지 이상민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옛날 그 시절의 감성 그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성대로? 네, 네, 그 노래를 얼만큼 알고 부르는지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아, 그 시절 노래들은 사실 그 멜로디가 되게 중요했고 또 뭐랄까 비유적인 부분이나 은유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는지를 일단 보고 싶고요. 또 자기화시켜서 얼만큼 잘 표현하는지 또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바이브 아니겠습니까? 네. 느낌! 이 무대가 주는 느낌. 아 죄송한데 저희 때도 라이브를 했습니다. 네. 아 라이브 저도 모르겠어요. 라이브가 아니라 바이브라고. 바이브. 아 바이브? 아 네. 어 귀도 이제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발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제일 가까이 계신 분 아니세요? 한 앞에서 들으셨는데. 요즘은 또 바이브라고 많이들 하시네요. 바이브. 아. 그리고 이적형 그리고 저도 오늘 소중한 한 표를 저희가 또 누를 수 있죠. 저희 표까지 해서 10표가 네. 완성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부담스러워요. 누군 누르고 누군 안 누르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진작에 네. 프로그램 거절을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건 네 옆에서 웃는 거야. 이 두 시간 너무 부담스러워요.